제가 지난 영상의 댓글을 보니까 학교에서 실무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디자인을 가르치는 게 주가되고 모델링은 주가 아니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표면적인 것만 얘기를 한것 같아서 이번에는 지금의 현실을 얘기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디자이너를 키울 것인가? 모델러를 키울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학교에서 제 수업처럼 모델링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모델링 배우면 취업 잘될것 같죠? 안 그래요. 취업 힘든데 더 힘들어지죠? 왜냐? 포트폴리오에 자기 생각을 안 넣어서.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대부분 생각의 시야를 넓히는 공부를 많이 시켜요. 생각의 시야가 넓어지는 만큼 디자인의 퀄리티는 달라지죠. 제 아는 교수님은 인테리어 수업하는데 그 교수님 스케치업 할줄 아시거든요? 근데 모델링 수업을 안 해요. 수업 시간에 건축 모형 만들어요. 칼질하면서 애들 손다 비고 그러는데도 모델링은 모니터 안에서 3D니까 사실 반 3D죠. 형태가 화려할 수는 있어도 오감을 전부 만족시키지 못해요. 근데 실제 만드는 거는 오감을 만족시켜요. 재료의 물리적인 관계도 있고, 이게 진짜 디자인의 핵심 교육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모델링 잘해도 실제 만드는 거를 귀찮아하거나 게을리하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디자인 수업에 모델링 수업이 주가 될 수는 없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제품 디자인 수업 때 항상 교수님이 목업을 가져오라 하셨어요. 렌더링 한거 보여주면 본 척도 안 해요. 저는 제품 디자이너라면 마우스보다 사포와 친하게 지낸 사람이 결국 모델링을 더 잘하게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맨날 사포만 달고 살 수는 없죠. 그럼 언제 모델링 배우냐? 저는 학년별로 모델링의 수준을 다르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학년 때는 조금 원초적인 모델링, 2학년 때는 디자인적인 요소나 자신의 생각이 들어간 모델링, 3학년 때는 조금 현실적인 모델링, 4학년 때는 이제 취업하러 가야죠. 지식의 저축. 사실 시각 디자이너를 키운다고 했을 때 앞에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수업을 조금 하면 학생들이 기본은 하거든요. 그래서 툴 교육과 디자인 교육의 비율을 봤을 때 툴교육은 이 디자인 교육을 팔로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시각 디자이너의 툴은 3D 모델링 툴에 비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제품 디자인을 공부하면 우리도 툴교육을 이 디자인 교육을 팔로 하자고 하면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 막막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못해도 3대 7은 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모델링이라는 게 일러스트레이터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조금 뭐 잘못 그려도 연속 반응으로 에러가 뜨기도 하고, 작은 실수 하나로 마지막에 퍼즐이 안 맞는 상황도 생기고, 그 교수 입장에서는 작년에 2대 8로 수업했더니 잘 따라와줬어요. 근데 또 욕심이 나는 거지. 그래서 1대9로 디자인 수업을 강행했어요. 조금 힘들긴 했는데 학생들이 또잘 따라와줬어요. 다음에 또 욕심이 나서 0대 10으로 디자인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진짜로 벙뜨죠. 학교에서 디자인 교육을 우선으로 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그 안에 모델링 수업도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겠죠. 근데 이걸 바로 지식의 저주라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으면 상대방도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는 선입견을 해버리면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저도 수업하면서 많이 겪었었고요. 원래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다 지식의 저주를 달고 삽니다. 이해 좀 부탁드려요. 가르치는 사람이 그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항상 너는 모르고 있을 거야 하면서 맨날 1절부터 할 수는 없으니까 교수님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교수님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만 하지 말고 할줄 몰라서 못하겠다고 얘기해요. 교육의 분업. 보통 졸전을 위한 마지막 수업의 경우 전임 교수님이 맡고 계시죠. 근데 그분들은 모델링을 못해요. 지금 시기가 시대적 과도기에 걸쳐 있다 보니 교수님 학창 시절에는 모델링이라는 게 대중적인 게 아니었거든요. 모델링 수업을 해야 하긴 하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 배우기는 힘들고, 모델링을 가르치는 교수님을 부교수로 세우고 수업을 합니다. 근데 이건 또 저의 이상이긴 합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저는 모델링의 비중이 4, 디자인 비중이 6 정도 되는 사람이라 제가 스터디 수업 때 학생 공모전을 도와준다든지 하면 어쩔 땐 제가 모델링을 거의 다 해줘야 되는 상황도 생겨요. 그렇게 모델링 가르쳐놔도 막상 실전되니까 개판 오분전으로 모델링하는 꼬라지를 또 제가 못 보거든요. 그렇게 디자인 수업과 모델링 수업이 분업화가 되면 컨펌을 렌더링 이미지나 발표 수업으로 하기 때문에 개판 오분전으로 모델링 했는지 깔끔하게 모델링 작업을 했는지 전임 교수님은 잘 모르죠. 모델링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자기 수업 때 하는 모델링이 아니라 못볼 가능성이 크죠. 학교 수업하면서 제 포트폴리오에 딴지 거시는 교수님 딱한분 계셨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전임 교수님이 후배님이자 저희 학교 선배님이셨는데, 저의 렌더링 이미지 보고도 모델링을 디자인 중심적으로 한게 아니라 시간 없어서 건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 군데 꼭 집어내시더라고요. 아, 이런 교수님이 많아져야 되는데.
꿈돌이 수업과 학교 수업의 차이. 제 수업이랑 학교 수업이랑 차이점이 있는데, 제가 수업을 거지같이 하면 욕하고 안 나오거나 환불하면 되거든요. 근데 학교 수업은 그러지 못하죠. 물론 마음에 안 들면 수강 신청 정정 기간에 빼버리면 되는데, 어쨌든 학점을 받아야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니까 아무리 교수가 모델링을 안 가르쳐도 졸업 전시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독학을 하던 다른 데서 배워오던 하겠죠. 근데 제 수업은 학점을 매길 수도 없고, 제 수업을 안 들었다고 뭐 꿈돌이 책 인증샷 안 올렸다고 취업 안 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제 수업에서는 학생이 갑이거든요. 대학교라는 곳이 사실 졸업이나 취업을 빌미로 학생이 을, 학교가 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임 교수님한테 말을 하세요. 나는 모델링을 배운 적이 없어서 과제를 못 하겠다고. 그럼 최소 생각이 있으신 교수님이면 최소 방학 때 워크샵이라도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찾아요. 제가 대학원을 별로 안 좋아해서 교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워크샵 불러주면 가요. 제가 돈 준다고 하면 또 제가 또 무시거든요. 또 껌뻑 죽거든요. 또 제가 자본주의 사회가 다 뭐 그렇지 뭐. 아, 저희 학교 좀 뭐 서울에서 먼데 괜찮으신가요? 기름값 좀 얹어주시면 갑니다. 참고로 제 차 연비는 리터당 10.9 정도 나오는데 보조 강사도 같이 태우면 10 정도 나오고요. 고급 휘발유만 넣습니다.